돼지 족발은 뜯어야 맛이야. 반반 반반. 오늘 아침부터 아웃사다 아웃사. 월마트 가서 이 족발 6개 사다가. 어 괜찮네. 아니 이 그릇이 너무 큰가? 저 접시에 담을까? 괜찮아. 괜찮아? 미국이 일요일이야. 돼지 족발 한번 해먹으려고 월마트에 가서 돼지 족발을 사왔어. 돼지 족발. 돼지 족발인가 이게? 이 돼지 족발을 한번 해먹으려고 사왔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외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저기 뭐 큰 마트 가면 애틀랜타 가면 족발도 팔고 하는데 한번 집에서 해먹으려고. 족발을 사러 가려면 도시락을 가야 돼. 왕복 4시간 5시간. 그래서 저번에 한번 집에서 해먹었는데 괜찮더라고서 오늘 다시 한번 족발을 맛있게 해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족발을 다시 쪄는 거야 이거. 족발을 집어넣고 족발을 파 파 팍 집어넣고 양파 집어넣고 생강 집어넣고 마늘 팍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미림 미림 음식 그런 데 들어가는 거야. 미림 집어넣고 설탕도 집어넣고 포도도 조금 넣어 포도도. 그 다음에 간장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족발을 오늘 한번 맛있게 해먹을랍니다. 요 된장도 한 숟가락 넣어야 돼 족발에다. 그래야 맛이 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족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냥 이거 해먹어. 집에서 족발도 해먹고 닭발도 해먹고 뭐 스테이크도 해먹고 랍스터도 사다 해먹고 뭐 이렇게 해요. 이게 외국 생활이야. 내가 해외 이민 20년차야 20년차. 그래서 예지가는 한국 음식은 다 해먹어 집에서. 거의 안 사먹어. 비싸가지고 집에서 해먹어 혼자서. 먹을만해 이렇게 해도. 한번 오늘 기대됩니다. 좋았어. 자, 다 끓였어. 그럴듯 그럴듯하게 아주 했는데 그럴듯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2시간 놓고 왔어. 그랬더니 그럴싸하게 돼지 족발이 나왔어. 맛은 모르겠어. 먹어봐야. 자, 맛있겠지 뭐. 비주얼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대로 좋아요. 비주얼 맛있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좋아. 좋아요. 맛은 좋아. 맛은 성공.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 건채김집으로 가서 거기 가서 같이 먹을 거예요. 지금 12시 걸랑 여기는. 그래 샤 건채김집에 가서 둘이 먹을 겁니다. 거기 가서 거기 김기섭 부장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셋이 시큼 먹겠지. 근데 요걸 가지고 그쪽 집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족발하고 한잔하려고 술 사러 왔는데 오늘 일요일이라고 12시에 문 연대. 12 o 클라? 예, 인형이 이쁘게 진열되어 있네. 뭐를 사지? 내가 먹을 게 아니라 건채김이 먹을 건데 건채김이 좋아하는 어느 술이지? 아, 씨 까먹었네. 이건가? 땡큐. 자, 술 사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제 건채김 집으로다가 갑니다. 돼지 족발하고 여기가 건채김 집입니다. 다 왔습니다. 요 여기 건채김 차야. 새로 샀지 하나. 폭스바겐 차. 나오셔. 아이씨 맛이 있을려나 모르겠어 이거. 먹어. 아 저거 가져와 봐. 한 명까지 왔어.
저 족발 리지오는 그럴싸해. 맛은 모르겠어. 냄새 뭐 잡았어야 되나? 생강 같은 거 집어넣고 잡아. 아유 장뜩 묻지. 생강 뭐 씨. 저 뭐야 생강 뭐야 뭐 커피 뭐 다 넣었어. 파 양파 일단 먹어봐. 뭐 맛있다. 돼지 족발은 돼지 족발은 그대 맛이야. 어, 이게 잘 익었네. 이게 잘 익었어. 어디 한번 먹어. 잘 먹어. 이거 몸에 좋은 거야. 이건 삶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별거 들었어. 그래도 너 하나 먹어. 조금만 드셔? 네, 네, 조금만 드세요. 어우씨 통이야? 네 저 잡아줄게요. 어우 네 빵빵 건배 오늘 아침부터 아웃사다 아웃사 월마트 가서 이 족발 6개 사다가 어 괜찮네. 응? 아니 여기 글씨 너무 큰가? 저 접시에다 놓을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먹어도 되지? 다음에는 생강을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 뭐. 나 황기 뭐 대추 다 넣은 거요. 여름에 우리 마누라가 생계탕 해먹으라고 싸준 거 다 들어놨어. 아, 가져오셔가지고? 응. 그 어, 맛있네. 괜찮은데? 저기 살이 얼른 좀 없나? 없지. 여기가? 여기 살이 어딨어. 근데 이것도 골라갖고 온 건데. 여기서는 이걸 뭐로 먹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안 나왔나? 아. 미국 애들이 이걸 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먹어 애들? 내가 보기엔 이놈도 이거 구워 먹을 것 같아. 아, 네? 구워 먹는다고? 응. 이거 사가더라니까? 애들? 아, 찍어 먹겠네 내가. 접시를 접시를 버블. 찍어 먹겠네 접시하고. 이상하게 저 빨래 갖고 오지 했지 했어? 아침에 오래 가서 또 어? 응 6시에 장원을 가서 빨리 해놓고 또 6시야 그래도 일어나지 않던데 저기 7시에 문 열잖아 월마트나 돌려놓고 말리는 거 돌려놓고 난 전화 왔을 때 잤어 그래서 무음을 해놓고 나는 두 시간밖에 못 잤어. 왜? 잠이 안 와? 8시에 자가지고 10시에 일어났어. 어떻게 글났어? 골랐어요. 이걸로 요정으로 한 잔 반? 한 먹고 일어날 것. 몇시야? 새벽 4시인가? 잠을 못 잤어. 야, 이거 조금만 버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맞지? 아니, 뭐, 난 괜찮은데, 뭐, 어떤 뭘 좀 좋아한다는 거야? 살, 물려서 좀 줘야 되고, 물려. 우리 집 사람이더라고, 물려주더라고. 물려서 물려.
아유, 맛있어. 아우, 세다. 뭐 어디 좀 봐요. 제가 제일 먹던 거보다 더 똑같은 건데, 뭐. 근데 맛이. 이게 더 부드러운데, 제이비가? 나는 이게 안 먹어서 그럴까? 아, 맞아. 넘기는 제이비보다 더 부드러워, 이게. 사람들 술 잘 어울려. 아니, 오늘 우리는 쫙 나왔어. 우선, 오늘 오셨는데, LBC가 안 팔리니까, 지우기가 거기에 걸려서 그리고, LBC가 7시 문닫아요, 저녁에. 그리고 그 이후로 사간 사람들이 주유소 가면 간다고. 거기 그 뭐냐. 쌀국수 옆에서 옆에도 그 틈새를 노린 거야. 주유소 같이. 그게 문 안, 내가 안 열어갖고 주유소로 간 건데? 아, 내가 시간이 안 돼갖고. 안 됐네. 거기 12시인가, 일요일 12시인가 그래요. 아, 그래? 거기는 어떻게 허가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 주류 같은 거 허가를. 그래서 쉽게 해주는 게 아닐 텐데요. 불법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ABC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 술판이 되고. 그 지역에 한 군데만 있는 거야, 이렇게. 허가를 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라든지, 이런데는. 거기다 무조건 일부리야 더 비싸. 같은 병이라도. 그래? 아까는 그게 그대로 돈을 많이 쓰던데? 보드카? 보드카도 깔끔하지요. 기름 다 빠진 거고. 아. 아니, 원래. 이거 삶아서 발라갖고 양념 먹으면 맛있겠는데? 살만 발라서 가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번 발라가지고 따로 양념, 맵게 양념 해주지. 근데, 끈적끈적 양념, 끈 묵직하게 한 거야. 이렇게 해갖고, 예? 한국스타 막, 닭발처럼 해갖고. 그지? 아니,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지, 뭐. 콜레가 아니야, 콜라겐. 그냥. 근데 이건 별미네. 오래 걸리지, 근데, 시간이. 쌀고 도시락 꺼야 돼. 이런 것도 핏물 빼? 이런 거? 아미티랑 하는 거? 네. 그러면 정확히 3시에 일어나. 눈 떠. 그것도 많지 않아요? 아니요. 8시에서 8시 반에 자. 그러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나. 몇 번은 깨지. 깼다 일어났다. 몇 번 깨고 나서 화장실 갔다 그러면 몇 번은 깨지. 어제는 그 시간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너무너무 안 와갖고 장롱 뒤져가지고 집안 뭐 정리하고 빨리 해라. 빠져라. 빠져라. 오늘 낚시 갔으면 딱 좋았어. 내가 그래갖고, 3시인가 그때 전화하려고 그랬었어. 아, 일어났을까? 그리고. 아, 잤을까? 막. 오늘 좀, 오늘. 그랬던 게, 4시 다시인가 그랬어. 낚시 오늘 괜찮은 낚시가 지금, 참. 낚시 안 들려보네. 뭐가. 배부르네. 그 배부른 거 다 먹어쳐야지. 아, 먹어쳐야지. 지금 날씨가 나 따뜻하고 막. 왜? 너무 힘들어. 근데 낮잠 2시간 자야 돼.
물도 없어. 물이 왜 없지? 강에? 다 빠졌어. 왜 요즘에 비가 안 들더래? 계속 비 왔는데? 그 양아야? 아니 어저께도 비 왔고 계속 비 왔는데 왜 물이 없어? 없어. 그래서 저걸 이런 거 넣고 김치찌개는 괜찮나? 이런 것도 아니야? 김치찌개는? 그럼 이건 김치찌개 찌개에 뼈다리 있잖아. 그걸 넣으면 되지. 갈비 말고 감자탕으로 뼈다리 팔잖아. 아니 엊그저께 김지석 팀장이 아시안마트에서 뼈 같은 거 사왔어. 나는 처음에 사고품을 산다고 해서 소고기 사올 사고기 뼈를 사온 줄 알았어. 근데 돼지뼈 사온 거야. 그 얼마 됐잖아. 아 그래요? 응. 그 돼지뼈 사와가지고 그냥 있는 야채 배추 넣고 뭐 하니까 오 잘 먹었어 맛있게. 그냥 그런 감자탕처럼. 어. 맛있어. 우리 또 열무김치 그 그잖아. 그 김치 안 먹는 거 있잖아. 안 먹고. 그거 쳐넣고 그 돼지뼈 다 콕 삶어. 그걸 먹으면 맛있어. 잘 먹다니까? 경주에? 그것도 쪽쪽 빨아먹는 맛이 있잖아 또. 아, 나 뼈 남았어. 이렇게. 아, 이거 곰이야. 아, 금방 온다고 전화 그래.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햇빛이 너무 좋은 거야. 곰이야? 우리 곰대로 쉬어. 아. 힘들어. 여기는 더우긴 낫지. 여름엔 더운 거 싫어. 땀나고. 아. 난 나만 잘 먹네. 오늘 술상을 못 썼는데.